자, 커피 배달 왔습니다. 이 추운데 밖에 나갔다 온 거요? 아, 점심 먹고 배부른데 잠들 겸 해주세요. 아, thanks. 박쌤도. 고맙습니다. 왜 그러세요?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못 잊고. 네, 뭐야? 윤 선생 말이야. 사실 점심 먹고 내가 커피에게 농담처럼 꺼냈거든.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거 듣고 또 이 추운 날 밖에까지 뛰어가서 커피 사온 거 봐. 나만 주기 뭐하니까 자기 거랑 줄리엔 선생 거까지. 에이, 설마요. 설마는 무슨. 그때 얘기 다 들어놓군. 하, 나 좋다는 사람 까내는 것도 참 힘들다 힘들어. 너 좀 못 들었어? 질풍노도의 시기라 피가 막 끓채! 내가 좀 팍팍 시켜줄까? 어? 쌤! 힘내세요! 화이팅! 영어쌤한테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세요! 화이팅! 뭐 하는 거야? 쌤, 영어쌤 좋아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뭐? 다들 한번 굴러볼까? 오랜만에 미친 개 섞여 밑바닥 한번 보고 싶어? 다들 조심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니네 삼촌 영어쌤 좋아한대. 에?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아, 진짜야. 화장실에서 국어랑 영어랑 얘기하는 거 애들이 직접 들었대. Oh my god. 한번 고백했다 차인 적도 있대. Oh my god! 엄마, 내 학교에서 진학 상담 있는 거 알지? 어, 삼촌한테 얘기 들었어. 아, 맞다, 엄마 완전 대박. 삼촌 우리 학교 영어쌤 좋아한대. 뭐 진짜? 진짜로? 너네 영어쌤 이뻐? 게다가 더 쇼킹한 건 삼촌이 벌써 한번 고백했다가 차였다는 거지. 뭐? 예쁜가 보네. 이야, 진짜 괴상하네. 어떻게 보건소에 있는 괴상이 삼촌이 너가 학교 삶을 좋아할 수가 있지? 역시 괴상이 삼촌은 괴상해. 뭔 괴상한 소리야. 작은 삼촌 말이야. 이 얘기는 들을 것 같고, 그 삼촌이 좋아한대 영어쓴 말이야. 어때? 괜찮은 사람이야? 글쎄. 이뻐? 이뻐 뭐 어떻게 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이뻐 이뻐 거야? 이뻐 뭐? 왜? 또 호랑이 한 거라도 갖다 주려고? 요즘 뭔가 수상하다 했더니 대체 어떤 여자길래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죄송해요. 적당할 때 박 선생님한테만이라도 살짝 먼저 얘기했었어야 돼.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사귄다고 다 얘기하는 게 어때요? 아, 당장 학교에 다 알려지는 건 좀, 좀만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참, 내일 춘천으로 국어 선생님들 다 연수한다면서요? 네. 오랜만에 춘천 가는 거라 좀 설레요. 닭갈비도 먹고, 막국수도 먹고. 에이, 그렇게 좋아요? 난 며칠 못 볼 생각하니까 가기도 전에 벌써 보고 싶은데. 전화 자주 할게요. 어? Mrs. Yoon! 여긴 웬일이에요? 수정이 진학 상담 때문에. 근데 박지선 선생이 누구예요? 박쌤이요? 아, 저기요. 수정인 전체 내신은 기복이 좀 있는데 워낙에 애가 똑똑해서 하면 금방 따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도 네이티브 수준이니까 특별 전형까지 노려볼 만하고요. 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네? 아,
아, 죄송해요. 제가 박 선생님이 좀 궁금해서요. 제가 궁금해요? 왜요? 아, 제가 윤지석 선생 누나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럼요. 실은 우리 지석이가 박 선생님을 좀 마음에 있어 한다 그래서. 어머, 누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그 일이면 제가 오히려 죄송하죠. 우리 지석이가 좀 다혈질에 덤벙거려 보여도 속은 아주 깊고 착해요. 제 동생이지만 그건 진짜 그래요.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절대 부담 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잘 알죠. 근데 부모님은 뭐 하세요? 엄마, 학교에서 영어 봤어? 너 선생님한테 영어가 뭐니? 왜 숨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게, 어때? 뭐 처음 봤을 땐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귀염상이더라고. 야무져 보이고 지석이 같은 헐랭이한테는 딱인 것 같더라고. 그럼 뭐해? 영어쌤이 삼촌 싫어한단데. 야, 남녀 사이 모르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박 선생도 영 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전화 왔어? 왔니? 왜? 어머! 어머! 야! 아, 너 왜 이래? 너 술 마셨어? 왜 이래? 박쌤. 뭐? 박쌤 보고 싶어. 박쌤 나 춘천 갈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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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주 그냥 빠져, 단단히 빠졌네. 삼촌 좀 불쌍하다. 저놈 일어나! 알았어, 알지? 자, 자! 수정. 저번에 빌려간 책 지금 줄 수 있어? 이게 다인가? 어. 근데 윤쌤은 왜 저렇게 취한 거야? 우리 삼촌이 영어쌤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문디 자식. 지 선생 많이 좋아하나 보네. 쌤, 영어쌤은 우리 삼촌한테 마음이 전혀 콩알만큼도 없는 거예요? 글쎄, 내가 보기엔 아주 싫어하는 것 같진 않던데. 그럼 질쌤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나 삼촌 저러는 거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요. 도와주자고? 오케이, 나한테 맡겨. 줄쌤, 이건 어디다 둬요? 아, 책상 위에요. 윤쌤, 풍선 하나도 제대로 못 불어요? 내가 폐활량이 좀 작아서. 문디 자식, 비켜요. 내가 할게요. 네, 박쌤. 준대인 선생님, 지원이랑 진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내일까지 공과금 내야 되거든요. Don't worry,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서울엔 별일 없죠? 별일은 없고, 뭐 재밌는 일 있어요. 재밌는 일? 뭔데요? 윤지석 쌤하고 박지선 쌤 이어주려고 교무실에서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윤 선생님한테 허락은 받고 하시는 거예요? 아, 윤쌤 너무 부끄럼쟁이라서 우리끼리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안 되죠! 변쌤, 리본 고기 붙이면 안 돼요. 나 지금 좀 바빠서 끊어요. 준 선생님! 준 선생님! 아니, 무슨 사람의 역할, 무슨 놈의 학교 걸핏하는 이벤트... 아. 삼촌, 학교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는데 좀 태워주면 안 돼? 침할게. 그냥 버스 타고 왔다 와. 아, 춥단 말이야. 아, 좀 태워주세요. 응? 삼촌, 뿌잉뿌잉. 아, 삼촌, 태워주세요. 삼촌. 에이, 알았다, 알았어. 역시 삼촌 최고! 저기 웬일이야? 아, 박 선생님! 윤 선생님한테 막 없다 그러셨죠? 프로포즈에도 안 받아주신댔죠? 이게 무슨 자다가 옆 사람 허벅지 굽는 소리야? 윤 선생님한테 마음 없으시댔잖아요. 남자를 안 보이신다고, 그죠? 글쎄, 근데 요즘은 내 마음 잘 모르겠어. 네? 박쌤이 박쌤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무책임하게? 윤 선생처럼 단순 무식한 사람 별로였는데, 아니, 미운정이 들었는지 보면 볼수록 착하고, 아, 생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무엇보다 나한테 지극정성이잖아. 솔직히 좀 흔들리네. 흔들리게 개꿀아! 그런 게 어딨어요? 여자가 지존을 지키셔야죠!
자기 왜 그렇게 흥분해서 개코라니 내 지조가 뭐 어때서? 나중에 얘기해. 학교에서 전화 들어오네. 끊어. 여보세요?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어, 왜 이래 진짜 나한테! 아이씨! 뭐야? 교실에 다 두고 왔다며. 아, 이상하다. 아, 아까 숙제 내려갔을 때 교무실에 두고 왔나? 교무실에다가? 어, 교무실에 두고 온 것 같아. 얼른 가보자, 얼른. 어. 미안해요. 이제 박 선생 곧 들어올 거니까 다시 한번 남들한테 풀어부지해요. 우리가 옆에서 그냥 팍팍 풀어부지해도 되니까. 응? 박 쌤한테 이거 건네고 남친답게 프로포즈 하라고요. 이게 무슨? 여사야, 아니 교무실은 왜? 박 선생님, 이제 인생 그만 받아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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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알았어요. 그럼 윤쌤만 받아주는 걸로. 박쌤. 돌아가세요. 자기 왜 이래? 춘천 가서 뭐 잘못 먹고 왔어? 윤쌤, 제 남자란 말이에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사귀어요. 뭐? No way. Oh my god. 박쌤. 어떻게 둘이 사귀면서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차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Congratulations.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박 선생님.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아니야. 사내 연애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자, 자, 좋은 날인데 우리도 거국적으로 축하 한번 해줘야지. 어? 앞에 잔들 채우고다. 건배! 건배! 추워요. 여기서 뭐요? 그냥 고기 냄새 머리 아파서. 금방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요.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감기 걸려요. 빌어먹을 진짜.